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D2C 중개 플랫폼 파도상자를 운영하고 있는 공유여장 주식회사의 유병만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메인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것만 보셔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 가끔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작년에는 제주 갈치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주 갈치가 뉴스에서 산지에서는 너무 많이 잡혀서 처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창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뉴스가 났어요. 그렇게 산지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비재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길고도 복잡한 유통 단계에서 가격과 품질 그리고 생산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6단계까지도 최대 6단계까지를 거의 6단계를 거치는데요. 생산자가 2,800원에 판 고등어가 소비자에게 8,800원에 판매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8,800원짜리 고등어가 언제 잡혔는지를 모르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통 단계를 허물었습니다. 어부가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했더니 어부는 조업과 포장만 하고도 유통 마진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소비자는 생산 정보와 최고 선도의 수산물을 더 합리적인 가격, 최소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부가 유통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어업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조금 특별한 거래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닌 잡을 물고기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어부에게 조업 요청을 하면 어부가 조업을 하면서 조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평균 1일에서 3일 이내에 수산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잡아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BM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런 거래 방식을 시장이 수용해 줄 것이냐. 그러나 새로운 방식이 통했습니다. 최근 월 거래량 2억 2천을 달성했고요. 월 거래 건수 5천 건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철 수산물을 다루기 때문에요. 월별 평균 단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성장 KPI를 거래 금액보다는 거래 건수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저희가 최대 거래 건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전국 70여 명의 어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참여하신 어부님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재구매율은 평균 37% 이뤘고요. 최대 48%까지 이뤘습니다. 저희는 이 온라인 수산물 시장이 16조 이상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년 내 4,800억 원의 시장을 점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매칭 고도화로 어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요. 잡을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잡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업을 실패하는 어부님들도 계시죠. 그런 거에 반면에 현재 수요도 있고요. 소비자단에서는 꼭 오늘이 아닌 내일이 아닌 오후에 먹을 거라는 미래 수요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복잡한 공급과 수요를 소요의 거래 매칭을 고도화하면서 공급 매칭이 성공률이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저희 어부 매니저들의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점점 자동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성장 전략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미니 포장소로 현재 미니 포장소를 설치해서 생산력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포장에 어려움 있는 어부들에게 비용만 받고 산지 유유 인력을 고용해서 포장과 물류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칭 공유 가공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공유 가공소가 산지에 여러 개 생겼을 경우 일단 QC에 유리해지고요. 또 하나가 물류 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물류 밀도를 확보하면 그 물류 밀도와 소비, 그 물류 밀도를 기반으로 콜드체인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 구매가 가능한 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세일즈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슈퍼 어부가 태어나고 유통혁신이 완성됩니다. 지금 저희 주주로 계신 한진택배가 저희 주주로 계신데요. 그래서 한진택배와는 이 콜드체인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에서는요, 재미와 신뢰관계를 더해서 소비자의 충성도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어부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하게 직접 참여하는 좋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누가 잡는지 알려주는 좋은 콘텐츠를 지금까지 여러 유튜버들과 함께 콜라보 형태로 시작해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선상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회 정도 지금 운영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수익을 쉐어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성장의 키는 그 어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어부 매니저인데요. 어부 매니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머스의 MD가 아니고 이네이블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의 같은 경우는 상거래 경험이 전혀 없고 조배 바쁘시고요. 저희 나라 소비자들은 상거래 경험이 많고 깐깐하게 따져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두 분을 서로 만나게만 해드리는 걸로는 거래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분들의 전혀 다른 언어를 서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어부를 그에 맞춰 컨설팅하고 조업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컨텐츠와 데이터를 뽑아내는 어부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어부 매니저를 키워내는 것을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3년 720억 원의 거래 달성을 위해서 50억 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리즈 A 라운드를 올 3분기에 열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 플랜 마일스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 어파이낸싱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에 보셨던 것은 조업 요청 마켓플레이스고요. 여기에서 어부와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온라인 어촌계 커뮤니티로 발전하는데요. 여기에선 어부와 열혈 회원이 공동 어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어선일 수도 있고요. 공동 양식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온라인 어촌계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는 생산 비용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이걸 축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업 회계 투명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어촌계를 통해서 이 어업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을 때 누구나 어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파이낸싱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창업자인 저는 그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출신이면서 농어촌 개발 컨설팅을 했고요. 저희 어부 매니저들은 실제 어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복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욱 대표 같은 경우는 G마켓과 Q10 그 샌더와 같은 해외 메이저급 이커머스 법인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 주주로 참여해서 저희 플랫폼을 개발해 주시는 캔 조직을 잇고 있는 호창성 대표, 문진원 대표님은 커뮤니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촌 전문가들과 이 커뮤니티 이커머스의 그루들이 만나서 앞으로 모든 유통단계를 넘어선 수산물 커뮤니티 커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별첨 자료들이 있긴 한데 질문에 따라서 별첨 자료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